어른들이 말했다. 여자는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주는 남자와 결혼해야 행복하다고. 난 그런 선택을 했고 우리들의 DNA를 반반씩 섞은 사랑스런 아이는 내 결혼을 완벽하게 해주었다. 예예. 예. 아니 집사람이하고 상의해가지고 결정해야 되거든요. 아유 시끄러. 예예 예, 알겠습니다. 네 예. 나 어젯밤에 콜바코 뛰어나가서. 알았어 일절만 해. 나도 요즘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. 어 자기야 바빠? 일찍 들어오라고. 어 그럼 일찍 들어온 걸로 안다. 최대한 빨리 들어갈게. 잔소리 좀 하지 마라. 나 왜 너 같은 놈하고 결혼한 거니? 아왜 그래?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당신 나랑 왜 결혼했어? 이게 뭐야? 내가 하숙집 아줌마야? 내가 싫으니? 사랑해. 미친놈. 아주 안 자는 것도 아니잖아. 아주 안 자주는 건 아니잖아? 그래. 눈물 나게 고맙다. 아주 안 자주는 건 아니라서. 힘들지? 밖에서 특별히 공수해 갔어. 카푸치노. 향 좋다. 시나몬 뿌렸어? 응. 나 요즘 시나몬 싫어한단 말이야. 애놓고 식성이 변했어. 그래? 다음부터 시나몬 뺄게. 아까 어머니한테 전화 왔었어. 우리 안 온다고. 오지 않더라도 전화 좀 자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. 누군 전화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나. 넌 요즘 아이 낳고 너무 많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아. 자기가 날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? 아유 미안해 미안해. 어? 아유 뭔지 모르지만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어. 피곤해. 너 안고 싶어. 어제도 안 왔잖아. 자기 머릿속엔 그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. 내가 자기 생물학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야? 내가 단지 욕구 때문에 그러는 거야? 난 널 사랑하니까. 여보 나왔어. 빨리 하고 끝내, 자게. 코 고운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자겠어. 따로 자려고? 싫어? 아니야, 당신 불편하고 그렇게. 너 아직 집에 안 들어갔어? 그럼 넌 왜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 있냐? 이러고 있으니까 본과 3학년 때 실습 나왔을 때 생각나네. 내가 불행하게 보여? 너 어떻게 하면 집에 늦게 들어갈까 궁리하잖아. 내가 모를 줄 아냐? 다 내가 썼던 수법들이야. 술이나 마시자. 짠. 야, 김성찬. 응? 너도 성적 불만족이니? 아우, 들어 진짜. 너도 오래 굶었지? 난 너무 오래 굶어서 배고픈 감각도 없거든. 우리 잘래? 사랑 같은 건 하기 싫고 그냥 자는 거야.
더 하자. 어? 한 번 더 하자. 진짜. 왜 이래? 왜 이러긴. 당신 좋아하는 거 해주려고 그러지. 아유, 피곤해. 피곤하면 더 하고 싶어 하잖아. 하고 싶지도 않은데 한번 해주시겠다? 응. 너 날 어떻게 보는 거냐? 나에 대한 너의 인식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. 뭐 하는 거야? 나 오늘부터 여기서 잘 거야. 네가 그동안 나한테 준 모욕이 뭔지 모르겠니? 한 번도 네가 먼저 날 원한 적이 없었어. 한 번도. 원하게 하면 되잖아. 내가 당신이랑 하는 게 재미있으면 피했겠어? 재미있으려면 너도 움직여. 맨날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.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. 멈출 수가 없어. 누가 좀 멈춰줬으면 좋겠어. 정말 왜 이래? 누군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? 자존심 상하지? 나도 너한테 그동안 이런 기분 많이 느꼈어. 내가 그랬다고 지금 그대로 복수하는 거야?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. 네가 웬일이야? 그냥 차 한잔 얻어 마시게요. 그건 뭐예요? 아, 이거? 저번에 학교 갔다가 면세점에서 샀어. 이쁘네요. 아, 성찬이 수술 들어갔어. 난 언제나 남편 근황을 언니한테 듣는 것 같아요. 그거야 내가 스텝이니까. 겁났구나. 녹화한 거 보니까.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?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. 이제 끝내자. 어떤 식으로든. 세상 사람들이 다 날 비난해도 당신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. 원인 제공 당신이 했잖아. 각방 쓰자고 한 건 당신이야. 한 번도 날 기쁘게 맞아준 적이 없었어. 당신은. 당신하고 결혼하고 나서 난 내내 혼자였어. 이렇게까지 하면서 할 말이 뭐예요? 정리. 이혼하라고요? 아니, 내가 정리 당하고 싶어서. 내 스스로는 정리를 못하겠어. 이래야 공평한 거죠, 언니. 두 사람이 대학 때부터 친구인 건 아시죠? 이 두 사람이 우리들의 신뢰를 저버렸어요. 뭐 하시는 겁니까? 이렇게라도 하지 않음 제가 너무 분해서 못 살 것 같아서요. 제 와이프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.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세요. 우리 두 사람 문제는 우리 두 사람이 해결하겠습니다. 앞으로 다신 이런 일로 엮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혜윤이 언니 남편 봤어? 멋있더라? 그 언니는 이혼 안 해. 남편이 보호막이 돼주는데 왜 이혼하겠어? 당신만 팽당하는 거야. 우리 이혼해. 아까 당신 하는 걸 보니까 더는 정떨어져서 못 살겠어. 너무 적반하장 아니야? 당신 나에 대해서 애정이 0.1g도 없는 남자야. 영화치고?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? 차라리 소리 지르고 날 때렸으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을 거야. 난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불편하지 않아? 난 더 이상 못 살아. 내가 가진 거 다 벌어서라도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. 우리 결혼 13년에 10년은 당신 미워하면서 지냈어. 10년 지나니까 밉지도 않더라. 그때 끝냈어야 했어.
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? 난 절대 이혼 안 해. 이혼 당했어요? 이혼은 당한 게 아니라 내가 했어. 영민 아빠랑 약속했어요? 같이 살기로? 우린 애초에 사랑이나 약속 같은 걸로 만난 사람들이 아니야. 서로 상대방 배우자한테 받은 상처로 엮어진 동지였지. 그런 짓 하면서 남편한테 부끄럽진 않았고요. 남편한테 죄책감은 없어. 오히려 복수하고 싶었으니까. 네가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, 다른 남자는 사랑해준다. 성찬이도 그랬을걸? 쓰레기들. 짐승들처럼 잠자리 안 해준다고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렸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다. 네 남편한테 자신 있음 지금이라도 손 내밀어. 이렇게 자신 없는 태도 보이지 말고. 그 방 내가 잠궜어. 일단 방을 합치자. 이혼할 때 이혼하더라도 노력은 하자고. 미안하다. 시간을 좀 갖자. 어떻게 날 거절할 수가 있어? 고의적인 건 아니고 몸이 잘 안 따라줘. 걔한텐 몸이 따라주고? 내가 널 원했을 땐 널 사랑해서 몸과 마음 다 원했던 거야. 근데 너 나한테 어떻게 했어? 몸만 원하는 찌질이로 만들었잖아. 언제까지 그 얘기할 거야? 내가 지금 노력하는 거 안 보여? 당신이 만들어놓은 완벽한 질서가 깨질까 봐 그러는 거 알아. 그래,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이혼녀가 돼야 되고 남들 뒷담화를 견뎌야 돼? 난 이대로 살 수 있어. 사실 각방 써도 괜찮아. 원한다면 각방 써. 대신 이혼은 안 돼. 정말 정 떨어진다. 이혼하지 마. 아, 여자가 그렇게 매달릴 때는 이혼하는 게 아니야. 너 나랑 살고 싶지 않냐? 왜 이렇게 쿨한 척해? 나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런 말 하는 거 나도 알아. 술이나 마시자. 나중에 이혼할 때 증거자료로 쓰게요. 네가 무슨 불륜의 피해자라도 된 것처럼 날뛰는데 너나 우리 남편이나 다 불륜 유발자들이야. 그럼 잠자리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바람 펴요? 그래도 바람 안 피는 사람은 안 펴요. 바람 아니야. 사랑했어. 사랑하기 때문에 끝내는 거야. 바람이었으면 아직까지 성천이 붙들고 있었을 거야. 내 욕심만 차리면 되니까. 내가 불륜 유발자라면 넌 구타 유발자야. 계속 이럴 거면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헤어져. 그래, 이제 나도 더 이상 안 해. 서류 준비할게. 그래, 끝내자. 남편분께서 이혼 신청을 하셨네요? 전 이혼할 수 없어요. 이혼한다 그러고 갑자기 마음이 변한 이유가 뭐야? 왜 서로를 괴롭히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니? 결혼은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야. 사랑도 필요할 뿐이지. 당신 감상적인 생각 때문에 이혼녀가 되기 싫어. 그러니까 섹스리스가 문제인 부부 중에는요, 그 상담이나 치료 훈련은 노력을 통해서 개선되는 부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. 남편께서도 부인하고 같이 노력을 좀 해보시면 안 될까요?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십시오. 상담을 받은 후 노력한 뒤에 이혼 결정을 해도 늦지 않으실 겁니다. 4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